안녕하세요. 하늘의 빛으로 희망을 전하는 기업 오정물류사업의 이영대입니다. 영원한 20대 이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정물류사업은 하늘의 빛으로 희망을 전하는 기업 잭앤트리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2015년에 설립해서 국가물류센터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요. 생활물류서비스 또는 국제원자재무역을 하고 있는 회사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최상의 물류 인프라와 IT 기술을 기반으로 방문 픽업, 3PL, 그리고 수도권 직접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커머스 사업자에게 극우호적인 물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립 후 3년 후부터 200%, 300%씩 성장하고 단기 순이익률이 20%를 초과합니다. 평균 물동량은 150만 건, 코트라 IKMP 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 회사가 2,8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 회계법인을 통해서 각계 기관에서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실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실패와 한란은 인생의 당연한 파도인 것 같습니다. 리듬도 파도가 있잖아요. 네, 리듬이 파도가 없고 단음이면 그 음악은 재미가 없죠. 오케스트라도 파도가 있죠. 리듬이 있죠. 그런 환란과 시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부터 대학생 시절부터 첫 입학 등록금만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뒤로부터 학교를 좀 많이 다녔어요. 전공도 여러 곳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을 갚기 위해서 또는 학비, 생활비 그런 리빙 코스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집에 생활비를 주기 위해서 투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저는 급여를 가져가지 않고 대리운전하면서 그게 2018년 겨울로 기억됩니다. 정말 추웠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에서 한 가지 보이지 않는 힘이 늘 있었어요.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앞으로 목회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회라는 것은 첫 번째 목회는 나의 삶을 잘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가족, 내 새끼들. 특히 저는 주일 오후에는 웬만하면 저희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의 시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의 시간을 저는 매일 체험하고 있죠. 매일 하지는 못하는데 큰아이를 학교 등교시켜주고 또 다시 돌아와서 둘째 아이를 등교시키고 또 아내를 출근시키고 오는 시간이 저한테는 참 큰 행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도로서 내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의 삶의 현장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참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선택한 건 창업이었습니다. 창업을 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덤볐어요. 그런 모든 과정에서 크게 기억되는 시련은 배신이었습니다. 세 차례 큰 배신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망가질 뻔했었죠. 그러나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겠다 하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죽음의 터널의 끝과 끝이 보이지 않는 끝을 달려간다라는 것은 그런 과정들이 많았죠. 그런데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죽어도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특히 저를 아는 가까운 분들이 언제 성공하냐고. 저는 지금 이미 성공했다고, 성공하고 있다고, 긍정의 결과만을 선포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시련 있어요. 아파요. 없어요. 그런데 시련을 고통스럽다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아픈 것을 지속적으로 아프다라고 나 죽겠다라고 말하고 어둡다고 계속 어둡다라고 말을 하면 끊임없이 그 나락으로 빠져서 헤어나오기 힘든 거죠. 누가?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 저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말로 반대쪽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돌아보니 데스밸리를 겪어가면서 이 데스밸리가 어느새 각도가 높아지고 있더라고. 저기 바닥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 있어요. 뒤돌아보니까. 그런데도 앞엔 또 죽음의 계곡이 또 있어.
이거를 또 헤쳐나가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4개의 메인 물류 관련 법인과 20여 개 SPC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7년간 잠 못 이루는 긴장의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건강까지 악화되었죠. 서러워서 울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역경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특히 가까운 분들이 아이고 의아노 힘들어서 의아노 내가 기도할게 뭐 이렇게 너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그 염려의 말을 들으면 저는 죄다 차단합니다. 쏟아지는 불화살을 이기는 것은 믿음의 고백밖에 없었어요. 제가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는 긍정의 표현입니다. 이 긍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위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죠.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편안하게 부유하게 살아가고 사회에 귀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크리스천들이 그렇지 않게 반대로 살아가는 분들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능하고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말로 다 버려버린다는 거죠. 자신의 가치를. 그거 안 하면 돼요. 그 입술을 굳게 잠그는데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거죠. 지금 아파 죽겠어요. 그때마다 한 번은 이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 팩트니까. 아파 죽겠어요. 99번은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삼가하고 믿음의 표현을 해야만 이 시련이 재미있게 넘어가 또 다가오는 시련이 기대되기도 해요. 투자자와 이 기업인은 서로가 뜻을 지키는 자. 저희가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을 얘기할게요. 경제 관념에 있어서 가장 믿음이 없는 분들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믿음이 탁월하고 가장 부자로서 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분들도 크리스천이었어요. 상당수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경제관념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고백합니다. 사실은 믿음의 씨앗이 있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과격 이슬람 세력에게 사형을 당하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순교입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후는 하늘의 빛으로 희망을 전하는 행복입니다. 끝까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기업. 사업, 보국, 미션. 사업을 해서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 경영에 이바지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기업. 그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을 얼마나 예쁘게 잘 관리하고 잘 흘러가게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존중하며 누가 권력을 잡든지 간에 그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어요. 결론으로 가면 저희 회사는 사업 보국 미션에 이바지하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종으로서 구원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strong, strength의 어원은 string입니다. 줄이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심지어 내 개인에서도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그 끈, 그 스트링, 이 하늘의 빛으로 희망을 전하는 heavenly power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스트링으로 strength, strong power를 실천하는 것이 저희 기업의 최종 목표입니다.